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현주입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삼성을 비롯한 재벌, 그리고 전경련 등 경제 기득권 세력과 그리고 이 최순실 일당을 고리로 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정치 기득권 세력 간의 어떤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형성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순실 일당의 아주 추잡한 그런 행태들로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런 구조적, 사회 구조적 문제가 사실은 그 바탕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커다란 카르텔에 대해서 스스로가 몸통이 되어 있는 이런 사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께서는 그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처음 들으셨습니까? 인정수석실 행정관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서창석 전 주치의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장관을 추천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죠?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원장 때. 예, 잘 안 들리거든요. 좀 정확하게.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원장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네. 서창석 병원장과 굉장히 친한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어떤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문체부를 이 최순실 우리가 접수를 했고 또 서울대 병원 역시 접수를 했고 또 이화여대도 접수했고 이제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장관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을 통해서 이제 보건복지 관련된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형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 맞죠? 맞습니다. 네. 장관께서는 작년에 그 삼성물산 합병권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네. 네, 보고 받으셨죠. 어떻게 보고 네. 받으셨습니까? 그때 합병 당시에 그 연금공단에서 합병에 찬성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찬성해야 된다고 보고 하던가요? 왜 하는지는 모르고 찬성했다는 그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때 이 공단 기금 운영 본부에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지침에 따라서 네. 예. 뭐 그때 현직에 안 계셨으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계약을 맺은 공식 자문기관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모두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보통 송부가 되어 유사한 사례였던 SKCNC와 SK 합병권 그 당시에 보면 그것도 지난 6월 말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송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독단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 행사 그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거기서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자문 받았나요? 자문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문기관들이 다 반대를 했고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자문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당시의 결정은 지금 나중에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봐도 합병 자체에 반대를 하지 않은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손해를 입은 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 직후에 합병 결의 직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직후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네. 저희가 올해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주가 하락분보다 삼성물산의 주식 하락분이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 기준으로 네? 봤을 때요. 올해 11월 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전체의 떨어진 지난 거니까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때 3주 후에 주총일인 7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3주 후에 주가 계산을 했을 때 약 6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것을 시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응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어떻든 간에 바로 그 직전에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기금운용 본부장인 홍완선 본부장은 사실 그 최경환 대구고등학교 인맥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합병 당사자가 아닌 삼성전자의 부회장을 왜 만났을까, 기금운용 본부장이. 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기업, 이런 투자 활동을 하기 전에, 이 기업, 관계자, 경영자를 면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SK하고 SKCNC가 합병할 때 그때도 실장이나 팀장 배석하에 경영진과 면담을 한 예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표 좀 띄워주십시오. 삼성요? 이재용 부회장을 바로 며칠 전에 만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합병 찬성 결정이 7월 16일인데요. 바로 그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게 보면 사실은 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이 합병하고 실은 우리가 회사법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장관님 뭐 법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결국 여기서 아마 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좌우를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십상시 여러 가지 파동이 있을 때 그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보호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특정인을 보호한 것이 없습니다. 네, 없고. 하여튼 심정이 네. 어떠십니까? 그때 좀 더 제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을 들여다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사팀이 그 당시 잘못한 거 증거는 찾지를 못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뭐 그때 지금 네, 근데 심정이 어떠신지 물어봤습니다. 예, 뭐 또 다른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밝히기 위한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담화문도 발표를 하시고 또 국회까지 오셨는데 국회 추천 총리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총리는 어떤 총리를 말씀하십니까? 뭐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이런 총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총리라는 그 실질적 권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거나 좀 최대한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까지 다 권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헌법과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네.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 위기의 본체가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권력형 비리 혹은 비선실세 문제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야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러나야 이 국가적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국정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지 않기 원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는 국정에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내각 임명권을 총리에게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선언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정에서 우리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권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았는데 그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간섭,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권한 이상은 부여하지 않겠다. 정권을 위임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누가 위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명을 안 하고 총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총리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이 해결되려면 대통령께서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위기가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사실이고 그게 본체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될 때까지 국민들은 계속 저항할 거고 대통령은 그대로 버티시고 이러면 이 국가적 혼란은 계속될 텐데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국가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국정이 정상화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내려놓으시면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표 다시 띄워주십시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삼성이 35억을 송금한 것은 명백하게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3자 뇌물 공여일지 아니면 뭘지 이런 것들은 좀 있겠습니다.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최순실 및 그 관련자들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다음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리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최순실과 그분들 그 주변 가족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사회 회장인 현명관을 비롯해서 그분이 정경련 상금부회장도 하셨고 한나라당에도 계셨고 모든 인맥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그분과 그리고 삼성의 또 독일 현지에 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삼성의 고위층들이 다 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순실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과 또 그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가 35억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에 검사만 투입된 검사만 해도 지금 45명이 투입돼서 전반적인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관 회장을 어떻게 언제 수사할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검찰의 그 특별수사본부가 각 분야별로 팀을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팀들이 진행 경과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 현 회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피해자다 하는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이고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특검이 뭐 도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과거 특검이 도입이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이 검찰에 그동안 수사해 놓았던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또 왜곡된 것은 없는지까지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직의 어떤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